우리공화당 상근 최고위원 임지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공화당 당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최고위원님들 모두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일주일에 단 한 번 바로 이 시간에 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정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련되는 이제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너무 이 일주일에 한 번뿐인 시간이 소중해서 우리 당에 대한 얘기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자회견 때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믿고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추미애를 구속하라, 사퇴시켜라 라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광화문 광장의 대형 에드벌룬에 추미애를 구속하라를 띄우려 했으나 그것은 또 부당한 경찰의 방해로 저지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앞에, 대한민국 국방부 앞에서는 추미애를 구속하라는 그 우리의 정치적 메시지를 당당하게 대형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에 성공시킴으로써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이 그 국방부 앞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국회 앞, 여의도 국회 앞에 추미애를 구속하라는 에드벌룬 띄울 수 있어도 참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실패했다 해도 이제 국회 앞에도 추미애를 구속하라는 국회의원들 그 소용 안 닿는 사람들 앞에 띄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한 지금 이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지금 실방 참여자 수가 51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510이 아니라 1000, 1만, 10만이 동시에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그런 과제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또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에 회원, 네이버 회원 가입을 아직 할지 몰라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할지 몰라서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를 통해 쏟아지는 중앙당의 모든 공지들, 중대사안들, 당의 입장들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시는 우리 당원님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신 상황,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맨날 모바일 전사 돼야 된다, SNS 능통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씩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당의 자산임을 스스로 느끼시고 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뭐 중앙당에서 뭐 교육 기회가 있겠지가 아니라 할 줄 아시는 소셜미디어를 다룰 줄 아시는 한 분이 스스로 교육 강사라고 자처하시면서 그것을 옆에 동지들 돕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맨투맨으로 특히 지금까지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비대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급격하게 변화됐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에서 강조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되는 홍보 그리고 또 온갖 분당 세력들을 대응하는 법무 이 부분에 대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또 당의 대응 이런 것들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제가 주말 뭐 금요일 뭐 해서 이제 청년 선생님들 몇 분도 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고3 선거 연령이 하향됐는데 18세 그 고3 청년들이 또 충청도 지역 쪽으로 몇 분 정도 이제 모이기도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당과 지도부에서는 이 청년 조직을 어떻게 같이 연결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고3들 그 선거 연령이 하향된 현실에서 이 고3들을 우리가 한 명, 두 명씩 지금 다 우리 공화당에 다가오는 이 소중한 인적 자산들을 어떻게 연대화시키고 어떻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청소년의 날도 정하고 청년의 날도 정하고 해서 이렇게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조직화를 정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도부가 맡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연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이 우리 공화당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공화당을 너무 알고 싶은데 지금 당원님들께서 지도부 얼굴을 한번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모교 전략회의 때는 최고위원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몇 분도 더 보시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리 실망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전략회의라면서 몇 명 말씀하시고서는 그게 다야. 그래서 거기서 전략 나 하나도 못 들었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에 기겁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요 공개회의 전에는 비공개회의가 있고 또 이 공개회의 이후에는 또 비공개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선발 내두르면서 행동하는 그런 전략과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다 비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공개회의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공개회의를 통해서는 당의 큰 방향들만 전하고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오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부당한 오해 이런 거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